하나, 둘. 아,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군것질을 진짜 좋아해요. 저는 그 크리스피로. 저는 사실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 또 외국인 멤버들이 세 명이나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보통 과자를 막 사와요. 어머님도 오실 때 집에 갔다 오면 아니면 그 태국 쌀 과자가 있어요. 돼지. 아 돼지 약간 돼지 고기 가루에다가 쌀 그 쌀 과자인데. 수진이는 얼마 전에 케이크 한 판 한 판? 하나씩 하나. 사가지고 누가 생일인가 했는데 자기가 막 그래. 초코 케이크를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우유랑 먹으면. 남미 과자를 좀 준비해봤는데. 남미. 처음이 네. 처음 보는. 와. 도스티도스. 또띠아 막 야 나초 이런 거. 오 그냥 어. 그 익숙한 그 만세. 아, 아 나초네. 아, 너 플라스틱 그냥 아 짝. 아니 시즈 이런 거 찍어 먹으면 맛있어. 이거도 찍어 먹는 거야? 그냥 나초보다 뭔가 바삭바삭해. 대박 맛있어. 오 마이 갓 이거 봐. 오 마이 갓 이거 도와주실 분. 좋아. 아니 제가 할게. 허세 부리지 말래. 우와. 잘해. 야 이거 대박 냄새 대박. 왜? 맛있어. 어 맛있을 것 같아. 자 영화 들어주세요. 대박 맛있어. 별로 안 매워. 매워? 아니 안. 일단. 약간 팥죽 같이 생겼는데. 아니, 이거 찍어 먹어볼 사람. 진짜 확실하지? 괜찮은데? 상상이 안 나. 나도 확실한데. 근데? 근데 뭔가 이거 뭐 이렇게 먹으니까 별로 안 짠 것 같아. 알람을 진짜 한 다섯 번을 꺼요. 저희 옛날에 같이 이렇게 넷이서 같이 살았는데 미연이가 제 위에 그 위층 침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잖아요. 다리로 이렇게 했는데 안 일어나요. 못 들어서 제가 일어나서 올라가서 알람 끄고 다시. 어 진짜 어떻게 그렇지? 저는 근데 진짜 한 번에 때. 진짜 저희 다 같이 올라가서 맞아. 이렇게 흔들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기저한 줄 알았어. 저 쉬워들잖아. 근데 저 그렇게 늦지 않아. 아 쉬워. 아 자는 거는 맞아. 우와 와 색깔 봐봐요 여러분. 새빨간. 오 대박. 진짜 빨개. 진짜 매울 것 같아. 거의 떡볶이네. 그러니까 떡볶이인 줄 알았어요. 매워요? 맛있다. 어 수진 스타일 약간? 건맥. 매워요. 아 아닌 것 같아. 짜요. 엄청 시고 짜요. 엄청 짜. 떡볶이? 나쁘지 않아. 뭔가 맵고 짜고 쉬어요. 뭔가 똠양꿍 맛. 똠양꿍 맛. 맞아. 딱 그 새고운 냄새. 근데 이게 진짜 중독성이 있을 것 같아. 약간. 아. 맛있어. 마라 같아. 맛있는데? 맛있어요. 화장품 광고를 같이 갔는데 거기 회사 직원분 근데 약간 되게 자주 하시는 말투가 있었는데 뭔가 우리 다 빠졌잖아 그때. 뭐 약간 멋있다 그래도 뭔가 뭔가 이런 느낌 있었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맛있어서 이렇게 빨개요? 어떤 맛이죠? 약간 정열적인 옥수수 모양인데 뭔가? 짠하고 다 같이 이거 뭔가 나 목욕탕에서 맡은 냄새. 아우 잠깐만. 찜질방 냄새 나. 하나 둘 셋. 건배. 건배. 네. 사탕 있어. 뭔데요? 아우 잠깐만. 아 중독성이 있어. 무슨 맛인지가 잘 모르겠어. 아니. 씹혀. 씹으면 씹혀. 이거 어떻게 사게? 안 되는데? 아 해봐 이렇게 세게. 진짜 이게 안에랑 밖으로 같이 먹는 거. 파인애플이네 진짜? 그냥 한번 이렇게 딱. 이제는 미니언 이런 거 잘 맞을 것 같아. 알았어. 똑같은 맛이야? 아 뭐야? 아 왜?
나온 것 같아. 왜냐면은 파인애플에다가 칠리에다가 모양은 옥수수. 그래도 이게 제일 맛있어서 다행이다. 아 그래요? 이게 제일 맛있어. 아 이 이상이 아, 이상 게 없겠죠? 근데 특이하게 생겼네. 뇌? 아 뇌. 아 언니. 아 뇌는 뇌인 줄 알았어. 장이야 장. 그림이 약간 뇌 같이 생겨가지고. 어머 뭐 귀여워. 귀엽다. 약간 퀄리티가 있어. 우와. 돌려야 될 거 같아. 어, 뭐야? 어디 갔어요? 오래 어떻게 쭉 이렇게 했어. 어이구. 어떻게 했어? 뭔가 콜라 맛 아니에요? 껌인가? 뭔가 되게 아이디어인 거 같아요. 뭔가 특이해. 뭔가 재밌게 생. 뭔가 진짜 머리 같기도 하고.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뭔가 해외에서 이런 맛이 있어요. 얘네 둘이 똑같은 걸로. 얘네 둘이. 네? 진짜?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똑같아, 똑같아. 진짜? 제 헤어가 오늘 좀 이상한가 봐요. 근데 약간 남미 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좀 알 것 같아. 저는 저희 숙소에서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는데 그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왜냐면 걔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 죽겠어요, 제가. 저는 고양이. 왜냐면 고양이는 좀 이렇게 좀 편해 보이더라고요. 삶이 밥에 밥 먹고 싸고 네네 약간 여유로운 새 되고 싶어요.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날고 싶어가지고 진짜 네 날고 싶어서 저 공룡 공룡 공룡이요? 옛날 그런 날 수 있는 공룡 있잖아요. 그럼 저 드래곤 우리 산으로 지나가서 지금 이어서 딸기 싫어요? 어떻게 딸기 싫어하지? 아니 이것도 칠리 어쩌고인가 봐. 어? 아니요? 제발 칠리. 아니 제가 딸기랑 어떻게 칠리가 되게 좋아 립스틱 냄새. 어? 남미에서는 칠리가 냄새는 그냥 딱 사탕. 먹어볼까요? 맛있네. 그냥 딸기인데. 뭔가 안에 뭐 있을 것 같아? 저? 근데 약간 저 미각을 잃은 것 같아 지금. 뭔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나 다 먹었어. 맛있어? 응. 잘 먹었어? 맛있네 이거. 처음엔 이상한 줄 알았어. 저 지금 잘 모르겠어. 오케이. 오소스 레예노스. 와. 되게 귀엽게 생겼어. 오 젤리예요? 귀엽다고요? 여긴 칠리가 안 들어있었으면 좋겠네. 제가 다 드릴게요. 칠리 좀 많나봐. 이 색깔이 다 다르네. 두 가지. 파랑색? 오 냄새는 좋아. 왠지 와우. 파랑색 쉴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귀여워. 블루베리? 블루베리 냄새. 아. 맛있다. 젤리.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색깔이 엄청 귀여워. 블루베리. 파란색 블루베리인가? 저는 초록색이었어. 먹으면 혀 파란색 되나? 빨간색. 응, 그럴 것 같아. 그 무슨 맛이야? 빨강은? 빨강. 칠해지?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네. 이 나초 너무 바삭바삭해서 진짜. 근데 난 두 번째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저는 두 번째. 좀 제 스타일. 저는 이거요. 이 사탕이 아, 이게 안에가. 솔직히 잘 모르고 그냥 딸기 사탕이라고 이거요? 친구한테 주면은 이거요? 네 약간 친구를 놀리는 용으로 아, 저거 약간 네. 몰카용 네 그냥 아 이거 딸기 사탕이야. So that's a wrap with G Idol over here. We've tried some Latin snacks. They were able to answer some fan questions with us. And thank you. Hello everyone, we are G Idol!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Be sure to like and subscribe to Hello 82! Hello 82, wherever you are!